이 담석은 사실은 뭐 이렇게 검사상으로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엑스선으로도 우리가 석회화가 되어야 발견이 되는데, 석회화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검사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담석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검은색, 빨간색, 흰색, 녹색, 황갈색 등 다양한 색깔로 되어 있고요. 주로 평소에 본인의 식습관과 주로 즐겨 먹는 음식과 관련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녹색인데요. 그것은 이제 표면이 담즙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녹색빛을 색깔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석 안에를 보면 뭐이 세균 덩어리들이 주로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감염의 온상이 되는 것이죠. 담석의 정상과 문제점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담석이 담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감마 GTP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 담석이 있는 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마 GTP 수치가 오르는 것은 총담관이 막혀 있다는 의미를 로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소화 기능 장애가 또 주되게 나타납니다. 이 담즙이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정상은 어깨와 팔, 등 뒤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석이 오염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진균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위장의 감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낭과 담관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석이 발견되는 분들은 이것을 제때 우리가 간청소를 통해서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